예술의 혼을 불태우며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곳. 경남을 대표하는 공예장인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진주시 대한동 중앙시장 백목향 공방. 이곳에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천연재료를 사용한 공예만을 위해 힘써온 김경숙 작가가 있습니다. 염색부터 작품 제작까지 모두 천연재료만을 고집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김경숙 작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김경숙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백목향 공방으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공예작가 김경숙입니다. 저는 천연 염색과 천년에 관한 것, 뭐 천연 화장품 모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예 작가입니다. 지금 현재 백목향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진주에서는 이제 공예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김경숙 작가는 특히 천연 재료를 이용한 공예 작품 제작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물론 아기들까지도 이 천연 재료를 넣어 만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점점 건조하고 추워지는 요즘 날씨에 필수품이죠. 천연 립밤 만들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입술이 촉촉하게 할 수 있는 립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기에 소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코아 버터를 갖다가 일단은 이거는 6개 넣는 분량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코카버터를 10g 정도 계량하고 그 다음에 아몬드, 스윗 아몬드 아몬드 오일을 넣겠습니다. 3g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힙 오일입니다. 4g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 이거는 정제입니다. 3g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왁스, 이게 이제 비정제고 이거 정제예요. 색깔이 틀리죠. 그럼 이제 정제는 3g만 넣습니다. 정제는 이제 벌꿀 아토피 있는 사람은 정제가 나아요. 정제가. 근데 아토피가 없는 사람이 비정제가 더 좋고. 그럼 그다음에 비타민 E. 이제 비타민을 입술이 좀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E. 1g만 넣을게요. 온도를 80도를 이게 이제 80도로 잴 거예요. 온도를 80도에서 이게 이제 왁스가 녹거든요. 다른 거는 빨리 녹는데 이제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입술에 색깔을 내는 거. 이제 약간만 열 거예요. 색깔을 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대중적으로 이건 약간만 여도 색깔이 나거든요. 약간만 여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색깔이 안 나도 나중 되면 색깔이 진하게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트 초코라고 초콜릿 냄새가 나는 거 입술에 먹어도 되는 향이에요. 한 열 방울만 떨어뜨릴게요. 그럼 이건 이제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용기에 붓겠습니다. 공예를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볼까 생각하면 아직도 설렌다고 말하는 김경숙 작가. 김경숙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천연재료를 이용한 공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내가 혼자서 조용히 있어도 할 수 있고 뭐 내 상상으로도 뭘 만들 수 있고 모든 게 뭐 내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누구의 제압도 안 받고 뭐 제지도 안 받으니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아름다운 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선호를 하고 좋다 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아, 이제 공방이, 저희 공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체험도 해주시고, 또, 판매도 이래 좀 사가시고 하는 그런 것도 하면 저희들이 훨씬 도움이 되겠으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오세요.